Today's matchup. Shuttle, Kim Yoon-ju. Ray, Jung Yoon-jo. OATV, ASL Season 5, Round 8. So, 오른쪽에 지금 포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빠른 넥서스. 네. 아주 미묘한 차이밖에 없었거든요, 계속. 범인의 그 순서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아, 어느 정도 때려 하나, 들어오나 하나. 자, 프로브가 자 빠지는 것을. 자, 아래쪽에다가. 밝혀! 이거 많이. 와, 13개. 자, 이번 싸움에서 만약에 뭐 5대5 싸움만 하게 된다면 정인용 선수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선수 소규모 병력들이 돌아오면서 여기서 자, 아래쪽에 하이패스로 먼저 맞고 시작했어요, 김민중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따라 내려오면서 지금 또 사이닉 스톰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 네.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유닛들의 전투 성과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네. 꾸준하게 지금 본진압 쪽에다가 병력을 보내면서 저 생산된 병력을 일단은 묶어놓는데 성공을 했고 정인종 선수 입장에서는 콤보전 하자, 계속 바꿔주자 이런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싸워보면 나랑 자원이 좀 비슷하고 오히려 프로브를 자신이 잡고 시작을 했는데 예. 물량이 엄청 많거든요. 대박이 언더 지역까지 올라왔다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싶을 겁니다. 하이테프로 엄청 많습니다. 와, 이 생산량 뭐지? 예. 도대체 뭘 한 거지? 아웃이 몰래 멀티한 거죠. 자,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왼쪽 스톰 뿌려주고 지금 맞으면서 내려와요. 네, 예. 왼쪽에서 자. 스톰을 조금 많이 맞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본진으로 뛰는 병력. 예, 거의 이건 견제용 병력이었고요. 양쪽으로 바람잡이. 예. 와악한 공격으로 해서 멀티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민용 선수는 자원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날 거란 생각은 아예 못할 것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와, 이거 뭐 왜 이렇게 잘해? 와, 이 정인용 왜 이렇게 잘하냐? 뭐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위화감이 들기 시작을 했을 것 같거든요. 봤어요. 이거구나. 뭐야, 이거 얼마를 먹은 거야 싶은 겁니다. 얼마나 먹은 거야, 이거. 이걸 다 먹었다고. 찔러 단부대 본진 안쪽으로 지금은 찔러 넣으면서 추가 확장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자원줄. 예, 안 보이는 데다가 무조건 지금은 사이닉 스톰 쓰면서. 와. 자. 이게 유닛들이 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세시필드가 거의 뭐 예. 역장을 만들어 놓고 네. 적당히 넥서스 용도만 깬 상태로 이 전투를 중단시켜도 되는 정인종이고요. 아, 여기서 넥서스만 지금 확장만 위쪽에... 깨면 되잖아요. 네. 지지! 정윤준! 이 정파의 프로토스 우리 경기에서는 반짝이 작전을 들고 나와서 김인중 선수를 쓰러뜨리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로보틱스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식의 빌드를 선택했습니다. 빠지면서 또 셔틀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고 네. 정면에서 일단은 예. 노크하는 거예요. 현관문으로 나와라라고. 예. 그렇죠. 이리 와 이리 와인데 자 유닛들이 자 드래곤 두기 일찍 네. 빠졌습니다. 이거 자 이거 리버가 주방으로 잘 들어왔어. 쉐킬 원샷 쉐킬. 자 이거 한 방으로 자 그래도 다시 한 번 이거 프로브가 자 16! 네 늦게 빠졌기 때문에 쉐이크 빠가버린대요. 태클을 빨리 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노사가 바로 먼저 올렸거든요. 네. 여기서 채운이 맞이하는데 일꾼이요. 자 일꾼 스캐럽. 그러면 가야죠. 스캐럽의 유산. 야 리버 안으로 그냥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스캐럽의 유산. 뭐 알고 있어요. 야 이 길목이 진짜 외나무 다리예요. 네. 이 좋은 길목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눌러놓고 예. 상대가 어차피 못 올라올 게 분명하니까 아이고! 터졌어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이게 급하게 끝내야 되는 정인종 선수 입장인지라 자 수비가 조금은 비어있을 것을 노려서 네네. 다시 한 번! 그냥 정말 프로브 학살자의 그 면모를 여기서 리버가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드래곤을 잡았어요. 드래곤을. 네. 자, 질럿들 붙여놓고 아, 리버 컨트롤러. 진짜 셔틀 리버 컨트롤러 두 번째 여기 완벽할 수 있다는 김현중 선수예요. 빠른 아툰 자, 네. 꺼내 듭니다. 정인종. 원게이트 로보틱스가 아니라 슬쩍 예, 보였을 것 같은 어카이브 가죠? 템플 어카이브거든요. 병력이 나와 있다가 먼저 두들겨 맞고 이러면은 집에 못 돌아가요. 예, 이게 네. 지금은 드라곤을 끌면서 바깥쪽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다크 템플러가 생산된 걸로 본진의 다이렉트 직진. 예, 네, 이렇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유인 쪽 버터리 없죠? 없어요. 네.
이제 아, 예. 어?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드라군 잡는다고 예. 행복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드래곤 3기 때문에 어그로가 끌리면서 로보틱스 이후에 리버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자, 자 이제 맞죠? 이제 봤어요. 드래곤 길막. 네, 빨리 옵저 버터리 지어서 완성시켜야 된다. 들어갔어요. 야 이거 문을 열어줬는데. 아 이게 웬 셔틀인가. 자 살립니다. 네. 네. 옵저 버터리 옆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옵저 버터리는 일단 네. 지어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옵저버 생산되는 시간 동안에 원다크로 와 이게 몇 킬 이상. 최소 15킬 정도 가능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제출한대요. 예, 아, 예, 욕심을 숨어 있으면요. 숨어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또 다른 테크, 리버 테크를 바로 타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서 15킬. 이제 옵저버 나오거든요. 이제 옵저버가 나와도 이미 프로브의 손해가 많고. 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거. 네. 자, 여기서 갖추고 있는 거. 바로 내려가요. 아, 여기, 여기. 자, 일단. 네, 전병력 출동! 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 여기, 여기! 야, 자, 이제 여기! 네. 네. 리버까지는 동원하고 들어가서 데미지를 입힐 생각을 하고 있는 김현중이에요. 네. 시야를 밝혀놓은 상태에서 셔틀만! 아, 셔틀이 좀 많이 맞았거든요! 예. 자! 아! 터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 유리차이가! 자원으로 GG! 셔틀이 무너지면서 이번 경기 다크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정현준 선수 다시 한번 세트를 따내는데 성공! 두 선수 모두 다 좀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해가면서 운영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투로보틱스 체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도 위쪽에 몰래 하나 더 건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본인은 넥서스 쪽에다가 자원을 하나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격 권한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한 상태라 그쪽에 셔틀이 동시에 나타날 줄 알고 있을 텐데 반대로 셔틀은 돌아왔고요. 리버 하나 내리고 네, 드라군 어르죠. 여기 있는 드라군들이 다 와야 돼요. 자 테크 템플 어카이브 내려서 때리면 깨져. 예, 드라군이 둘러싸면서 자 셔틀과 리버 자 때리다가 자. 말았고요. 자 예. 수비가 됐습니다. 아래쪽에 셔틀을 지금 잃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갈 네. 수밖에 없고요. 이쪽 지역은 완성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병력 내리면서 확장기 뒤쪽 전제 들어갑니다. 배우로 하나씩 숫자 좀 줄이고 있고 오, 네. 네 나갔던 셔틀들 자 본진한 쪽에 박탁하는 입수나 많아고요 예. 자 싸움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브루드워 초창기에는 이런 걸 네. 둠드랍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둠드랍. 자 내렸어요. 지금 리버 3개까지 예. 이용하면서 자 리버 하나가 리버 하나가 지금 또 생존을 했고 네. 하이 템플러가 딱 나오기 1보 직전 타이밍에 네. 자 리버가 좋은 자리 잡으면서 구석에서 자 여기는 게이트 생산 기지 있는 쪽이거든요. 네. 마키토 형 여기서 좀 이득을 보는 드라군들을 그냥 마구 잡아내는 그런 역할 예. 정도만 네. 해도 되는 리버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예. 좁은 길로 오잖아요. 네. 자, 맞아요. 저 화력 좋은 다크가 네. 최대한 그 데미지를 많이 입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슬쩍 빠져나가는 것 오셔틀 자 미리 대기해 주면서 네. 자 셔틀의 병력이 다 되면 빨리 막으러 와야죠. 네. 병력 자체는 굉장히 지금은 많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자 캐다다가 하나 터졌고 네. 와! 자 리버까지는 빨리 제거를 했는데 나머지 잔여 병력에 이 넥서스가 손상이 안 되는 게 중요해서 빨리 실어야 돼요. 빨리 역습 오지 못하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 병력이 많이 안 떠났다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리버가 있기 때문에 드라군들이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반응이 네. 좀 느렸습니다. 자 이번에 얻어맞고 스캐럿 두 번 맞았고 네. 오 게다가 리버가 예, 네, 데미지 많이 입히고 있고요. 그렇죠. 자 리버 내렸어요. 지금 아케드 싸움이거든요. 네. 데리고 가면 되죠.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근데 아케드까지 합니다. 아카니 돌아서 아카니! 와 이거! 병력 자체는 꽤 많이 있었는데 네, 그냥 인구수 네. 확 벌어졌어요. 네. 아 넥서스를 예 상대 병력이 많기 때문에 또 상대가 먼저 내리게 된다면 이건 거의 핵보다 더 무서운 그런 드랍이 될 수 있어요. 보고 넥서스를 지었는데 자 떨어졌어요. 정인종 예. 선수의 병력입니다. 네, 자, 아카니 맷집 역할 제대로 해줬고요. 예. 네. 리버까지 포함된 병력이기 때문에 자 이 병력 구성 예. 자체가 확장적으로 내려서 자 빨리 내려야 되는데요. 네. 내려야 되는데 병력이 제대로 지금은 네. 수비 라인에 형성이 안 됐어요. 예. 있죠. 아 이미 이거 대화선이 들어온대요. 초토화돼요. 초토화돼요. 예, 싣고 가도 이미 손해입니다. 자원 채취가 거의 안 되고 있는지 미네랄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인구수가 60 네. 정도 지금 차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멀티 그래 건드려라. 나는 너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멀티를 자원줄을 끊겠다. 이 판단을 지금 정인종 선수가 한 건데요. 네, 여기서 대화선이 네. 내리면서 자고 있는데 대화선이 빠져나가는 모습.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서 자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아! 한 방이라도. 아우.
일단은 기본 병력, 병력의 종류상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이템을 사이드 스톰. 네, 내려서 여기. 네. 여기 지켜야 됩니다. 김현준. 자, 아칸 머리 위쪽으로 스톰 뒤집어 씌우는 대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리버 네. 하나가 지금 일단 살아있고요. 그렇죠. 아칸 차이가 납니다. 아칸 차이가. 맷집 역할이 대단하죠. 네, 추가 병력이 지금은 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 다크템플러 2기 아, 자, 마인드 컨트롤! 자, 이제 마컨까지 나오긴 했는데 네. 자, 자 내려서 다크 네. 어? 나머지 병력들이 다크 여기 하나 안 되나요? 네 그리고 아칸 이렇게 지금은 남아있었습니다 예. 예. 자, 질럿과 아칸입니다 아, 자원재치 잠깐만 중단돼도 이건 어마어마한 타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다크템플러가 지금은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질럿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 상황 속에서 손해는 어쩔 수가 없고 예. 자, 질럿 아칸의 프로브가 지금은 터져나가고 있어요. 자, 프로브 견제! 예, 스톰 한 방을 썼습니다. 그냥 계속 지속적인 공격을 이번에는 본진으로 예. 상대방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아픈 곳이 두 곳인데 네, 또 거리가 세상에. 너무 길어서 막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이렇게 되면 됐어요. 자원을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프로브가 열심히 일해도 본진 한쪽이 자 GG! 최현종 선수가 김인중 선수를 잡아내면서 그것도 다섯 샷트 플레이로 4강 진출을 이뤄냅니다. 정윤종이 가네요. 자, 이렇게 돼서 스코어가 좀 3대 1이 됐고요. 정윤종 선수가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2018 아프리카 TV StarCraft League